당시에 특감반원이었던 김태우 전 특감반원도 그때 그 당시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진술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제가 그 당시에 특감반에서 보고서 쓰느라고 사무실에 있었는데요. 출력물을 가지러 그 복학기에 딱 갔는데요. 거기 이미 어떤 문서가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걸 출력해놓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이니까 봤죠.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조국 수석 그리고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 등장하는 수사에 대한 동향 보고서였습니다. 그때 이인걸 특감반장이 지나가길래 이런 게 있던데요. 줬어요. 그랬더니 이인걸 특감반장이 그때 깜짝 놀래가지고 획 잡아채 가더니 엄청 놀라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당황하더라고요. 되게.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와 수사가 이 청와대에서 시작이 됐구나. 자, 허나 선생님. 지금 네. 김태우 전 특감반원도 그때 당시에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청와대 근처 특감반에 있는 복합기 프린터에서 뭔가 문서가 있어서 이인검 특감반장이 지나가서 이거 뭐예요? 황우나, 김기현 다 나오는. 깜짝 놀라서 체해갔다. 네. 자, 여러 정황들은 뭔가 청와대의 설명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백원우 전 비서관의 해명은 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이건 단순 이첩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프레임 전환의 대가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수사인 것 같다라는 것은 울산에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김기현 전 예. 시장에 의해서. 근데 지금 반대로 프레임을 전환해서 이거 지금 우리 정부를 공격하는 정치적인 수사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참으로 대단하다라는 칭찬부터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80여일간 이걸 지켜봐 왔거든요. 제가 좀 그림이 좀 그려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조국 교수를 왜 이 정부에서 실세라고 했었으면서 그렇게 옹호를 했을까라는 것이 지금 딱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싸인 줄 알았잖아요. 조국 교수가. 근데 어쩌면 아싸일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완전한 실세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백원우 보좌관이 뭐라고 했죠? 조국 전 수석에게는 보고를 하지 않을 정도였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였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패싱을 당한 겁니다. 근데 왜 조국이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프레임 때문인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프레임을 전환할 때 많은 대중이 그 프레임에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가장 많은 팬을 갖고 있고 많은 사람이 수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조국 전 장관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국 수석은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얼마나 무서운 프레임 전환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탁현민 씨가 어저께 그 얘기 했더라고요. 조국 씨를 언급했습니다. 언급하면서 무척 억울한 일이다. 나는 조국의 친구인데 앞으로도 그 사람이 힘들어도 지금 제일 힘든 순간이지만 옆에서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조국을 친구라고 얘기하면서 옆에서 지켜준다라는 말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인터뷰를 자세히 봤거든요. 봤더니 참으로 억울한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지탄받는다는 것은 삶 전체를 보면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 하나의 팩트만 보고 하나의 사실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버리는 것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보면요. 이 얘기 아닐까요? 우리가 얼마나 예전부터 운동권이 운동 열심히 했고 또 노무현 정부 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었어? 그런데 억울한 일 당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와서 우리가 무언가 일을 하고 있는데 약간의 잘못이 있는데 왜 지금 와서 조국을 공격하느냐? 왜 이 스토리를 지금 와서 얘기하느냐입니다. 이건 아마도 지금 청와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 자체에 대해서 지지해주는 사람들의 소리가 필요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엄연히 지켜봤을 때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 무언가 하고 있다라는 그런 추측밖에 들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요. 상황을 제대로 설명해 주시고 이때는 이랬다 저랬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공작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서 프레임을 만들고 또 다른 또 메신저들을 통해서 왜 자신들의 프레임을 완곡하게 진짜인 양 만들려고 하는지 그게 더 의심스러운 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첩보 보고서를 누가 작성한 건가라는 궁금증으로 이어집니다. 이 첩보 보고서를 본 검찰에 따르면 프로의 솜씨가 난다. 뭐 이런 네. 말까지 오늘 하고 있습니다. 백원우가 건네 첩보 문건 누가 만들었냐? 외부 정보의 확률이 크다. 프로의 손길이 느껴진다.
백원우 전 비서관은 김기현 첩보가 어떻게 입수했는지에 대해 전혀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일절 언급 안 하고 있어요. 백원우 팀에서 만든 건지, 울산 경찰이 만들어서 준 건지, 어디서 주신 건지 얘기를 안 하고 있다. 김태우 전 특감반은요, 특감반의 첩보 활동을 통한 정보는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누가 만들었는지. 사정당국 관계자는 김기현 주변 정보가 총망라됐고 곧바로 경찰 수사가 이어졌다. 정보 수집을 오래 한 프로가 만들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경찰도 청와대 특감반원들도 첩보 생산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 그 프로가 누구냐? 이게 지금 궁금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야당 울산 지역 조직에서 만들어진 것 아니냐라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요. 지방선거 전 여러 정보 유통 등 정치권을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울산 지역 정치권 인사는요, 당시 송초로 캠프에서 김기현 비리 의혹이 흘러나왔다는 얘기가 돌았다. 여론조사가 뒤지고 있어서 반전의 계기가 필요했던 상황이다 라고 했지만 이에 대해서 송초로 측은 현재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프로의 냄새가 난다. 그럼 누가 어떤 프로냐? 김 프로냐? 박 프로냐? 어디 프로냐? 예. 이게 이제 아마와 세미 아마 프로 이런 단계로 갈 수 있겠죠. 처음에는 어떤 그 선거판에 되면 항상 여러 가지 썰들이 돌아다닙니다. 각 캠프, 저쪽 캠프의 결점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부 기획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반전, 특히 송철호 시장 후보, 지금 시장께서는 어떤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절친한 친구였고, 그렇기 때문에 꼭 당선시키고 싶은 그런 게 있었을 테고,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김태우 특감반장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그 애매한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말하자면 울산 지역에서 말하자면 정무팀이나 송철호 선거팀에서 만들어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수사해달라는 요구를 청와대 내부에서 프린트아웃을 했는데 그게 가공이 됐느냐 안 되냐가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어요. 외부적으로 청와대는 지금 우편을 통해서 첩보를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첩보 받은 그대로 전달되는 것인지 아니면 첩보를 다시 정리해서 뭔가 힘을 실어서 이첩을 한 것인지 그것도 또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과연 백원우의 별동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 첩보 보고서를 누가 만든 것인지 검찰이 좀 밝혀내야 할 것 같습니다.